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과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그러고 보니 5월이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독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좋은 독서는 좋은 대화를 이끈다는 말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한 권의 책으로 좋은 대화를 이끌어주실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할 책은 바로 그 유명한 권정생 작가의 뭉실 언니입니다. 오랜만에 소년 소설을 읽으니 또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이야기가 히스 스토리, 그러니까 히스 매제스틱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네. 권력자나 승리자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이 몽실 언니는 대어 스토리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상에 찌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참다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너무 밥 안 먹고 용돈 많이 줘 막 이런 우리 애들 막 투정 부리는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그 옛날에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분단 시대의 그 상황을 얘기할 때 과거의 그 정치적인 현상 때문에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 소설에 보면 사실 그 서문에도 나오지만 쓰고 싶었지만 못 썼던 그 현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년 소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년 플러스 성인 그리고 우리 앞세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몽실이가 이제 겪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가는데 읽으면서 과연 이렇게 몽실이 같은 이 몽실 언니 같은 사람이 요즘 세대에도 있을까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 한국 전쟁을 겪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몽실 언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그 셀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적은 양의 보리쌀을 넣은 시금치죽이 나오는 날에는 칠남매가 그 생일상이라도 받은 양 막 허겁지겁 그걸 먹었대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께서 더 먹고 싶을 때 그만두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책 속의 이야기. 그래서 네. 아버지께서는 이거를 이제 비단 먹는 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더 먹고 싶을 때 욕심내지 않고 그만두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고 또 희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평생을 사셨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몽실 언니는 우리 부모님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어린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많이 특강을 갑니다. 근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요.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도 정말 서울 근교만 해도 이제 특강을 가게 되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불러서 아, 작가님 죄송한데 저희 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세요라고 당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정말 서울에서 정말 이렇게 차로 20분 거리, 30분 거리 얼마밖에 안 되는 곳인데도 작가님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반에서 한두 명도 안 돼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빠는 지방으로 일 나가시고 또 엄마도 일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키워주는 이제 그런 사실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지금도 이런 이 몽실 언니 속에 등장하는 몽실이가 우리 주변에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참 제가 이 친구들을 이렇게 어린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허름하고 그래도 아, 애들은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는 게
너희들 무슨 띠니? 라고 물어보면요. 애들이 뭐, 소띠다, 말띠다, 이게 아니라, 저는 검은 띠예요. 뭐, 검은 띠? 파란 띠요. 막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네, 우리,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 몽실이들도 밝게 자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럴 때가 그렇죠. 많습니다. 마음속에 해맑은 네. 동심을도 느낄 수 있겠죠. 신 교수님. 그리고 부모님 세대,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부모님 세대가 대부분 아마 이런 경험을 네. 갖고 계실 것이고, 또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분쟁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나 뭐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할 텐데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책에 나오는 거는 이제 먹고 뭐 마시고 네.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이지만 지금은 나는 스마트폰을 좋은 걸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아이들 그리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빠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샀으면 좋겠는데 우리 차는 뭔가 그렇게 맞아요. 좋지 않고 이런 상대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어린애들한테 이런 소설을 읽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계속 얘기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 물건이나,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뭐 럭저리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부모님 날 가까웠다, 어린 날 가까웠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사드릴까? 어떤 그 선물을 받고 싶을까? 이런 물건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시기에 어린이날이나 뭐 부모님의 날이나 또는 뭐 스승의 날, 이런 시기에 한번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한 좋은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그 카네이션 하나만 달아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그런 네.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을 텐데 속으로는 정말 돈 많으면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을 해드리고 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 깨끗한 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조금은 식상한 이야기긴 표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몽실 언니는 바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또 온누이가 아닌가, 또 그들의 자화상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몽실 언니의 작가 권정생 선생님은요, 사실 살아생전에 인터뷰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인물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저희 온북TV가 그래도 생전에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터뷰 영상과 함께 또 이어서 몽실 언니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몽실 언니,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 중 한 명인 권정생 작가가 썼습니다. 몽실 언니 쓰기 전에 초가집이 있던 마을이라는 또 소년소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다른 데가 아니고 가톨릭 소년이라는 데 예, 거기 연재를 해가지고 다 끝나니까 처음에는 어디지요? 저 종로 출판사에 거기서 책을 내볼까 이러다가 내용이 조금 그 당시만 해도 주로 반공동화만이 지급했지 이거는 반공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우리가 비록 아이들의 글이지만은 저는 반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반공만 해가지고 통일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라도 우리는 우리 민족성 또 북한에도 우리 핏줄이 살고 있다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보다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썼거든요. 가난 때문에 새아버지를 만나 절름발이가 된 몽실이 친아버지에게 돌아와 새어머니와 정을 나누지만 아버지가 전쟁터로 끌려간 사이 새어머니는 동생 난나미를 낳고 죽습니다. 그럼에도 10살 몽실이는 굳은 의지로 힘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데 한국전쟁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때는 6.25전쟁 때 몽실이 같은 아줌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피난 가다가 엄마는 죽고 애기만 살아남으면은 애기면 누나가 키우고 또 우리 마을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 너무 흔하니까 대표로 몽실은 내가 됐는데 그 시대는 그렇게 모두 착했어요. 참 예,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게 살면서도 그 도시적인 환경은 지금 난 하나도 몰라요. 예,
그래, 요즘 아이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예. 아이들이 앞서가 버려요, 그런 쪽에는. 예. 그러니 아이들이, 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요. 아이들이 앞서서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애들은 어차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데 그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예, 아이들이 잘못되어 삐뚤어지게 되는 원인도 사회가 만든 거거든요. 예. 이런 자연 속에서는 아이들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이 사실적인 이야기는 이철수 판화가가 섬세한 표현과 선명한 채색으로 담아낸 삽화를 통해 보다 현실감 있게 다가갑니다. 처참한 가난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감싸하는 한 인간의 성장기가 가슴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우리 역사의 아프고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난 삶을 아름답게 담고 있습니다. 네, 권정생 작가의 작품은 이 몽실언니 말고도 또 어린이 책인 강아지똥, 그 외에 뭐 밥대기 죽대기 같은 또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상 보시고 났더니 좀 어떠셨나요? 아, 권정생 선생님은 그 경북 조탑동이라는 곳에서 그 다섯 평짜리 흙담집을 짓고 한 평생을 살아가셨다고 해요. 평생 이제 병들고 가난하셨지만 늘 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듬고 사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조탑동 사람들이 권정생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 번 크게 놀랐다고 해요. 세 번이요? 네. 첫 번째는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인 줄 알았는데 그 전국에서 수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고, 두 번째는 병들고 그냥 뭐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노인인 줄 알았는데 연간 수천만 원의 인세 수입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정말 놀랐겠네요. 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이제 모은 수입을 본인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시고 모은 10억 원과 또 앞으로 생길 수입을 그 남북한의 굶주린 어린이를 위해서 써달라라는 유언장을 보고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유언장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으로 그 외로움과 아픔과 그 이제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끝난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권정생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 평생 외로움을 대신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 밑바닥에 보이지도 않는데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약간 숙연해지고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아, 저는 그 권정생 선생님 예전에 진짜 먼발치에서 몇 번 뵀었는데 또 영상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너무 마르셨다. 너무 마르셨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정말 이렇게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아프실 때도 글을 쓰시고 그래서 아 정말 그 작가로 산다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삶은 사실 자기 안에 사랑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인데 아마 정말 실천을 하신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 지금 같은 작가로서 굉장히 또 막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요. 홍 교수님 어떠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긴 한데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 끝에 그 난남인가요? 난남이가 그 여러 가지 감회를 다 섞어서 종합적으로 몽실언니하고 점점점 끝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삶을 보고 책도 보고 또 현실에서 엄청나게 그 희생적이고 또 인간에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그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권정선 선생님 점점점 뭐 그 정도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육성을 한번 들으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몽실언니 책을 보면은요, 우리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몽실이를 둘러싼 많은 가족들도 나오고 이렇게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을 꼽자면 과연 다들 어떠세요? 예.
저는 딱 누구 하나를 꼽기보다는 그 주변 인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댁골에서 만난 순덕이 그렇죠. 할머니, 또 노루실의 남주 어머니, 또 장골 할머니, 인민군 청년, 네. 왜 대신 그 왜 태극기를 불태워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최금순, 인민군 최금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언니라고 네. 불렀던. 네. 그 사람과 사람으로 전쟁에서 만나면 그건 우린 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산에 갔을 때 뭐 이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깡통도 빌려주고 했던 이름 뭐였나요? 최 그 언니도 있어 언니인가? 그 얘도 있어요. 최인구 아저씨. 예, 자기 아저씨인가? 네, 그리고 또 네, 배구 빵 아저씨. 배어 그 자선병 맞아요 앞에? 맞아요. 네, 그 빵집 아저씨 그리고 백운수 청년 또 그 청년 때문에 또 서금년 아줌마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두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뭔가 몬시리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마음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시절에는 이제 다 같이 없고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사람 우리와 너무 다르다. 왜냐면 우린 더 여유가 있고 더 많이 가졌는데 더 남을 돌아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책을 읽으시면서 오늘 계속 똑똑히 자성찰 완전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 교수님 어떠세요? 아니 저는 정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이 몽실 언니 10장에 보면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제 소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의용군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의용군 아이가 이제 몽실이니까 나가보니까 마당에 서 있는데 거지가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몽실이가 이제 물을 주죠. 그랬더니 어디 가냐 했더니 싸우러 간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민을 괴롭히는 이 반동분자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몽실이가 깜짝 놀래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고 그러면서 나 같은 어린아이도 너 죽일 수 있어? 그랬더니 총을 탁 꺼내두고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몽실이가 죽여봐 그랬더니 결국은 이 아이가 총을 들고 전쟁에 나온 아이지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사내 아이가 어머니 하고선 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몽실이가 너는 이름이 뭐니 했더니 난 이순철이라고 자기 이름을 말하고 이제 살인문 밖으로 달려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순철이라는 아이가 사실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당시에 다 이러지 않았을까 뭔지 모르고 그렇지만 정말 이 마음에는 총을 들었지만 어머니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보이진 않지만 장골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계속 그 밑에서 이 몽실이가 그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이 인상 깊었고요. 대비적으로는 이 꽃 파는 소녀가 있어요. 꽃 파는 소녀인데 그 몽실이가 불쌍해서 이제 3,000원짜리인가 이거를 만 원에 사주려고 그러니까 나는 거지가 아니다. 이제 그리고 그걸 거부하고 돈을 바꿔서 다시 가봤더니 없어진. 근데 반면에 서금년이라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서금년은 이제 그 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어서 이 좋은 일을 하는.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을 가지고 거지 취급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 험한 일을 하고 낮은 일을 하지만 그것을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현상으로는 굉장히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람입니다. 네. 저는 북촌 때 그 새엄마, 몽실이 새엄마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몽실이와 새엄마가 만났을 때는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이제 좀 이렇게 좋아지게 된 것도 이제 뭐 그 새엄마가 그 옷 저고리를 하나 지워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몽실이가 이제 흙을 묻혀왔는데 그걸 괜찮다고 해주시고 그러면서 새엄마가 이제 그 아기를 동생을 배웠을 때 이제 잉어를 이제 막 이렇게 도로 달라고 했던 그 대목도 그렇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또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새어머니 북촌댁이 사실은 이제 죽기 전에 몽실이에게 그러니까 그 울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슬플 때 울지 말고 뭐 입술을 깨물고 이렇게 슬
슬픔을 삼켜라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들어와도 이제 그 극복을 해라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뭐 이렇게 슬픔을 그래도 이렇게 참고 아니면 극복하고 또 이렇게 삶에 부딪힐 어떤 그런 저는 울지 않고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제 자신이 슬프고 힘들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울고 그냥 울고 해소하고 다 해소해야 되는데 다만 제 자식이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 그 앞에서는 울지 말아야지 절대 눈물을 보여야지 하고 결심을 했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왜요?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눈물이 많아가지고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뭐 TV 보다 뭐 만화책 보다가도 울고 자주 이렇게 우는 편인데 저도 저희 큰애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태어난 데다가 좀 5살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큰애가 5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반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막 작가로 막 작품 활동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이는 계속 아이와 함께 병원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애를 포대기에 업고 병원에서 이제 글은 또 써야 되니까 서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글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아이 병간호와 이 글쓰기 작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이건 욕심이 아닌가. 근데 그때 아이가 이렇게 제 등에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이제 글을 쓸 때 그러면서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싶었는데 그런 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애가 내 등에 찰싹 업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울면 내 울음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지니까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경험이 제가 힘들어도 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의 마음을 막 읽으셨는데 이게 여기 제목이 몽실 언니지만 사실은 우리 오빠들도 눈물이 많습니다. 아빠들도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애들이 여자애들은 뭐 요새는 오히려 더 강한데 과거에는 남자들은 어린애나 어른이나 울면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딱 평생에 세 번만 울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요새는 오히려 반대로 돼서 이제 여자들이 강해지고 남자들이 약해지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교육을 받는 결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학 시절에 학기 중에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게 학업을 포기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 학기 중에 문제가 터졌으니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선처 같은 것도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렇죠.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외국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그런 학교 이런 걱정들은 다른 걸로 다 대체하도록 하고 학기를 잘 마치고 공부를 다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다 어레인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도 병원에 밤에 자원봉사자께서 오셔가지고 야, 해외 와서 해외 병원에 입원하는 게 이거 얼마나 큰 경험이냐. 그거는 너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굉장히 괴로운 마음들을 편하게 가질 수 있었고 실제 사후에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꼭 물질적으로만 해주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 또 마음 하나라도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체험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몽실언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물질적으로 뭘 주지 않더라도 조그만 말 한마디 울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가르쳐주는 북촌 때 그런 분들이 정말 가슴에 딱 다가옵니다. 그런 사랑을 느끼셔서 이렇게 또 우셨나요? 그렇죠. 가슴으로 울었죠. 그렇죠. 등치 큰 남자들도 많이 웁니다. 예, 그러니까 목구멍이 막 뜨겁잖아요. 이렇게 울음을 삼키려고. 우리 사회 아빠들, 남자들 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집에 가셔서 네. 남동생, 오빠, 남편, 아버님, 어머님이나 여자분들보다 더 챙겨주셔야 됩니다. 남자들 속으로 많이 웁니다. 근데 왜 남자들은 이렇게 우는 거를
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언니를. 아. 여자들의 책임입니다. 아, 또 그렇구나. 아니, 우리 제 남편도 영화를 같이 보고 있는데 울어, 울어. 그래서 계속 그래도 안 운대요. 근데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쵸. 저희도 네. 그래요. 막 울지 막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러고 막 이러는. 막 이러고. 네. 사실 이제 몽실이는요 자신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도 이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 참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읽다 보면서. 아, 너무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밀어낼 정도로, 아니면 너무 담담할 정도로, 처연하게 그 어려움을 또 이렇게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에서도 보면, 너 뭐 애 같지가 않구나,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몽실이를 보면서. 이렇게, 그러고 또 몽실이가 또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 남들이 보면 뭐 부당하다, 나쁘다, 이런 것들도 그럴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착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들 어떠세요? 남들과 다른 뭐 생각을 했던 경험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가 그 소년 소설의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을 다 좋게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그다음에 그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선악을 다 아우르는 아주 인간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 그 현실에서 소년에서 성인이 될 때는 그런 선악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좋고 나쁨을 자기 표현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사람들과 그 사귀는 방식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럼 생각하느냐 삶의 목표라는 게 정말 있느냐 근데 여 몽실은 몽실 언니는 삶의 목표가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 죽기 전에 생각을 해서 야 이걸 젊을 때 해봤으면 좋았을 걸 그때는 그렇게 왜 욕심을 냈을까 왜 게을렀을까 이런 거꾸로 생각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는데 이 몽실 언니에서는 그런 지향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저랬어야 되는데 이런 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순수하고 좋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리고 포용하고 아우르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가지고 죽기 전에 거꾸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생각을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남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저도 그렇게. 저는 하여튼 오늘 이 시간이 꼭 제 자아 비판 시간이에요. 저는 이게 남을 막 배려하거나 남을 이렇게 생각, 남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진 못했고요. 그냥. 근데 한 가지 늘 좀 역지사지 해야지 이러지만 실천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몽실 언니가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는 항상 좀 남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남과 좀 다른 생각을 늘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습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혼자 이제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뭘까? 이렇게 혼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음표에 대해서 혼자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대머리 머리에다가 똑딱빈 꼽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죽었다 깨도 머리카락이 없는데 똑딱빈을 꽂아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든가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낭독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책을 읽으면서 감동적인 부분이나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그 인생이라는 것 그 6장에 그쪽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는 참 고달픕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가파르고 험한 산길도 있고 때로는 강을 건너고 위험한 벼랑길도 가야 됩니다. 그 고달픈 길에서 어떤 때는 무서운 짐승도 만나고 날강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맑은 날씨에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 깊은 산속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나그네길을 우리는 어떻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누구나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를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 규절을 꼽아봤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인데요.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느꼈을 때만이 외로움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친구이든 부모이든 형제이든 남모를 사람이든 사람끼리만이 통하는 따뜻한 정을 받았을 땐 더 큰 외로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대목인데요. 이 대목에서 좀 약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우리 이 각박한 사회의 단면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만을 기대하는 세상, 그래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외롭기 때문에 더 받으려 하고 더 채워버려 하고 더 기대하니까 이 세상에 폭력도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제 권정생 작가님은 역으로 나눔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나요, 제가? 두 분이 이렇게 양 옆에서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막 귀가 호강을 하네요. 저는 196쪽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몽실이 아버지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남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부산에서 피난 살 때 이제 그러니까 난남이한테 그러니까 몽실이가 그래 우리 아버지 따로 있어 먼데 싸움터에 간 거야. 하지만 난남이 보고 싶어서 얼른 싸움을 끝내고 돌아오실 거야 이러면서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남아 엄마는 없단다 먼데 가셨단다. 몽실은 돌아앉아 소맷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부터 몽실은 난남이가 이따금 혼자 동그만히 앉아 있는 것을 봤다. 앉아서 난남이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몽실은 못 본 척했다. 어차피 난남이도 처음부터 불행했으니 보통 아이들보다 빨리 자랄 것이다. 생각도 잘하고 지혜도 빨리 자랄 것이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아이들에겐 다행인지도 모른다.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린 이유는요.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그다음에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은 너무 빨리 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읽어드리면서 지금 옆에 우리 그렇게 너무 빨리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다들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몽실이가 사랑하는 동생들, 사실 난남이도 그렇고 영득이, 영신이도 보면은 인생에서 이제 모두 몽실이 곁을 또 떠나요. 그래서 자신들의 선택한 삶을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몽실이는 전혀 이렇게 또 보내줍니다. 뭐 너는 가라거나 해서 슬퍼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 보내고 또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이제 그들은 다시 또 돌아옵니다. 작가는 이 몽실이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어렸을 때 읽고 이번에 다시 읽은 건데 그래서 큰 감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서 저를 울게 한 그 대목이 뭐였냐면 그 30년 후에 배달은 그 동생 영순이의 편지 때문이었는데요. 그 앞머리만 제가 조금만 그 감정을 전하지 못하겠지만 한번 일단 읽어봐 드릴게요. 좀 이입하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몽실 언니.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기덕이 엄마의 눈꺼풀이 슴벅거렸다. 언니, 그동안 몸성이 계셨어요?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가버리고 벌써 가을이 깊었군요. 언니, 몽실 언니,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우리 언니. 이렇게 언니라는 말이 반복이 되면서 편지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근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 몽실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찔끔거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과 정을 오직 베풀기만 했던 몽실이를 이렇게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영순이의 편지가 오히려 몽실이를 더 절절한 외로움을 느끼게 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제가 막 시려왔는데요. 그래서 작가는 이 몽실이의 기다림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눈물 찔끔이 찔끔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저는 좀 많이 울었어요. 네. 저도 그 대목에서 그냥 울컥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지점들이 또 같은가 봐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그 점점점 몽실 언니 점점점 이게 굉장히 큰 그 감흥을 줬는데 이게 전체로 보면 그 소설이 끝나기 전까지는 몽실이가 계속 이리저리 부초같이 움직입니다. 네. 정처할 데가 없어요. 이 집에 가서 또 쫓겨났다. 저 집에 눈치 보고 또 쫓겨나고. 그런데 후반부에 오면 비록 그 어려운 그 생활이지만 그 자식을 낳고 이렇게 정주를 하게 되죠. 그 자리를 잡고 이제 그 정처를 정해서 오히려 남들을 찾아가고 병원에도 찾아가고 남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래서 메시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남북 문제든 또 갈등이든 빈부격차든 또 사람들의 또 가족들의 개인들의 갈등 같은 것도 이유 없이 버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도록 하다가 막판에 보면 이유 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희망을 갖고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과 비슷하게 많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린이들도 또 어른들도 그런 이유 없이 버틴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희망이 아니고 정말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침착하게 남을 위해서 고려를 하면 배려를 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사회도 좋은 그런 것이 있는데 왜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몽실언니 점점점이 몽실언니 점점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해서 홍필기 뭐 우리 뭐 구 선생님 김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여운을 남기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홍필기 멘토님의 메시지 너무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또 이제 책에 보면 우리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초반부에 너무 깔끔하게 요약을 등장인물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몽실을 도와주는 많은 이웃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 속에서도 보면 이 어려움 속에서 사실 다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몽실이를 뭐 재워주기도 하고 막 죽도 끓여주고 막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또 어려울 때 더 많은 그런 정들을 이웃 간의 정들을 돈독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좋은 이웃 사촌 한번 나눠보아요. 네. 저는 자꾸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게도 좋은 이웃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네. 다만 이 책을 읽고 이 책은 조금 그러니까 주변을 좀 둘러보게 하는 힘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시대를 끌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던 수많은 몽실언니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그 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목숨을 끊게 한 세모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막 힘든 생활고에 힘든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한 이 세모녀의 뉴스를 보고 아 이거는 신분이나 지위고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무관심이 부른 참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몽실 언니는 가진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만 남을 배려하고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정을 나누고 산다면 조금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쉽게 좋은 이웃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들 어릴 때 보면 뭐 사촌, 육촌까지 거의 한 가족으로 이루어졌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그, 뭐, 요새는 사촌 간에도 자주 보는 일이 없고, 또 그러면 그 공간을 그 사회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복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막아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 가족이 해체되는 속도만큼 사회가 그걸 보충하는 속도가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라든가 또 사회에서 자기 그 직장 또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이해 관계, 뭐 이런 사람들로 어떻게 메꿔보려고 하지만 아직 역부족이죠. 그나마 어떤 사회 수준 일정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게 가능한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끊어지고 또 사회의 그 복지 그 손길도 안 미치고 그래서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몽실언니 같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좀 책임을 지고 분담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사회도 그런 그 몽실언니가 하던 그런 역할을 하도록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우리 교수님들 말씀처럼 관심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 하나를 키울 때는 뭐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천막 같이 텐트 같이 그러가지고 이렇게 설탕 녹여서 달고나 장수 아저씨가 알아요. 오셨어요. 네. 근데 그 달고나를 이렇게 먹으려면 동전 들고 가서 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맨날 돌을 갖다가 돈을 잘 몰라가지고 돌멩이 들고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드리면 아저씨가 받으세요? 예, 네, 받긴 받으셨어요. 되게 당황하셨을 텐데도 애가 돌멩이를 들고 왔는데 돈처럼 받고 이렇게 달고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달고나 아저씨만 오면 이제 막 가서 돌멩이 드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요즘도 그 아이들은 이렇게 동심의 아이들은 또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 남의 집 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붙여놨는데 그 동네 아이가 그 집 강아지가 하얀색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백구에게 백구야 나는 몇 동 몇 호에 사는 뭐 누구란다. 나는 월요일에는 수학학원을 가고 화요일에는 어디 어디 가서 나는 무슨 무슨 요일 몇 시에 시간이 있는데 백구야 너는 몇 시에 시간이 있니? 그러면서 그날 꼭 만나자 그래서 편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집 아마 네 그 집 그 어머니가 그 백구를 데리고 나가서 애하고 이렇게 놀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은 그런 작은 관심 또 필요로 하고 또 그런 게 우리를 좀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달고나 아저씨가 몽실 네. 오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그 백구를 데리고 나온 아주머니가 이게 장골 할머니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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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웃에 관심이 필요한 이 시기에 사실은 우리 모두 이 주변 이웃을 보면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날이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있는데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막 그 밑에서 막 또 그 층간소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참 또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었었습니다. 자, 한번 재미있게 이쯤에서 쉬어가는 타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정생 작가의 이름이나 또는 우리 몽실 언니를 가지고 한번 삼행시 또는 사행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몽실 언니를 준비했는데요. 네, 자, 김 교수님부터 먼저 할까요? 눈을 띄워주세요. 몽실 언니부터. 몽. 몽실 언니, 절름발이 해진 옷 우리 몽실 언니. 실. 실로 아름다운 우리 언니, 가진 거라곤 가난과 외로움 뿐이지만. 언. 언니는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니. 이복 동생 난나미를 동양에서 키웠다네. 하늘 아래 엄실 언니 같은 이가 어디에 또 있을까? 이틀 밤 고민했습니다. 김은경 시인의 몽실 언니 잘 읽었습니다. 저 해볼까요? 네. 저는 권태 권정세? 주세요. 네. 네. 권. 권태롭고 부조리한 세상에 정. 정정당당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삶을 생? 생생하게 전해주는 선생님. 역시 오늘의 멘토같이 정말 네. 오늘 계속 홍필기 교수님의 캠페인 잘 들었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요 몽실 언니는 정말 두터운 독자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예창작학과 학생들도 이 몽실 언니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네. 학우님들이 이제 사행시를 아,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주세요. 네. 이제 신정순 학생 작품인데요. 근데 진지하지는 않습니다. 재밌어서 좀 네. 뽑았는데 몽실몽실한 내 아랫배 실수로 어두운 곳에서 보며 엉덩이가 앞으로 온 줄 알아요. 언제적이었던가 22인치 허리를 갖고 있었던 시절 네가 믿건 안 믿건 사실이라니까 뭐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네, 재치 있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김희정 학생이 쓴 사행시인데요. 모순 덩어리 삶일지라도 신랏 같은 희망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니케 여신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학생들이 훌륭하네요. 또 네, 사행시를 올려줬습니다. 니케 여신이 승리의 여신이잖아요. 네, 네. 네. 자, 몽실 언니는 이제 우리 이렇게 다뤄왔지만 소년 소설이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많이 사랑하는 이제 작품입니다. 혹시 주변에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누구를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다 읽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 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의 고통과 갈등을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고 그나마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모르죠. 어떤 생생한 정보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시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까라는 그런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 몽실 언니는 작가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진솔하고 그 꾸미지 않는 언어이지만 그 아픔을 꼭 함께 겪어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픈 그 역사를 잊어가고 있는 시점에 왜 그 최근에 끝난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근데 어떻게 6.25 때 난리가 가정사범도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뼈아픈 그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소년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정치가나 남북 문제를 다루거나 뭐 사회 그 복지 문제를 다루는 이런 분들이 이걸 진지하게 읽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그 이념이라든가 뭐 정치 그 집단 간의 이해갈등 관계를 다루는데 그 밑판에 있는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기본에 있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 이런 것들을 갖고 하면 훨씬 더 그 갈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갈등이 첨예하게 그 대립된 그런 일선에 있는 정치가들이라든가 또는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런 복지 문제나 또 사회 갈등 이슈를 다루면 훨씬 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정책 결정자나 정치가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몇 년 전에 그 굉장히 그 부유한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에 어떻게 이렇게 특강을 가게 됐는데 그게 한 달 동안 이루어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그쪽 학교 선생님이 잘못 전달을 받으셨는지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까지 상위권 아이들 10명을 딱 모아서 반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논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학 얘기를 하러 갔는데 이 친구들은 고3 논술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 너희들 공부하기 되게 힘들고 그러겠지만 엄마도 일하시고 뭐 되게 힘드시니까 가끔은 엄마 대신 설거지도 하고 좀 빨래도 하고 청소도 좀 도와드려라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선생님 근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시는 일인데 왜 제가 도와드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나쁜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늘 커왔던 거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도 이제 살아보게 간접적으로 살아봐서 공감을 하게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교 막 입학했을 때 친구들도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좀 적극 읽혀보고 싶어요. 저는 오랜만에 몽실 언니를 읽으면서 감성이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권정생 작가의 몽실 언니를 함께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인간적인 따뜻함과 삶의 희망을 찾아보는 책 읽기 다른 어느 때보다 뜻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생 작가의 몽실 언니와 함께 추억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독서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또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본북TV 해외 통신원들의 지구촌 책 소식을 통해 해외 서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베스트셀러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